위하여 다 같이 큰 박수로 파이팅 하시죠. 우리가 파이팅을 외치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러한 시점에서 동북아 전문가들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 변화를 알아보면서 예방과 대비 등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하기 이전에 이 코로나를 퇴치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쉽게 숨 마실 뿐이지 이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또 이런 포럼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신경을 써주실 거 있어주신 우리 심정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분이 이제 조선족이에요. 뭘 하시느냐면 봉제 공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고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데 좀 규모가 상당합니다. 어떤 벽에 부딪힌 상태였고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공감되는 생각이 들어요. 한테 보냈다가 빼가지고 조선족 한테 집어넣고 한글 가르치고 그런 부분. 사방에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이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일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론 기자 부문 칼럼니스트 송민 내용은 같습니다.
교육문화 교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소통하고자 기회를 동북아 교육문화 교류로 기초합니다. 동북아 교육문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국회의사당 바로 같이 같은 곳에 있는 국회 그 회관인데 오늘 그 한중 아시아 문화 예술 그 시상식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 태국 도령 송민 제가 이번에는 언론 기자 부분 칼럼니스트 부분에서 문화 예술 그 방면에 많은 홍보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교류 소통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대단히 뭐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좀 일 좀 하셔라 일 좀 해주십사 하는 뭐 부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위촉장도 받았고요 이렇게 상패도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그 이제 문화 예술은 영화나 이런 음악 가수 뭐 그런 쪽 연극 영화 이제 부분인데. 그런 쪽에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 이런 또 상도 이렇게 받게 됐고요. 또 이제 그 위촉장도 받았어요. 동북아 교육 문화 포럼이라고 이거는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그 문화 예술 부분 이렇게 이제 교류를 이제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북경대학교하고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면은 건강한 동북아 교육문화 교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소통하고자 귀하를 동북아 교육문화포럼 언론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 그냥 하나의 또 그 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좀 열심히 좀 일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시간 되는 대로 뭐 이렇게 상황 되는 대로 해야 돼요. 억지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상황 되는 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즐기듯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이제 좋은 날도 이렇게 오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임무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평소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이제 상패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 모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항상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이제 챙겨주시고 저의 방송을 항상 지켜봐 주시는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뭐 문화 예술 부분 또는 무속도 민속 문화 예술입니다. 이 무속도 민속 문화 예술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 쪽에 들어갑니다. 무속적인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그냥 뭐 열심히 계속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서울 국회회관 국회의사당까지 와서 아무튼 좀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항상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하면 다음에 또 뭐 좋은 상 좀 주실라나? 아무튼 상은 줄 때마다 반가운 것이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꼭 그거를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19 마지막까지 긴장 풀지 마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